아이 소리 봐라. 아이고 소리 봐라. 일할 만난다 일할 만나. 어 일할 만나. 자기 관리 철저히. 저 다녔어요. 힘드셨죠? 아니 힘든 게 네 일 아니었어요. 시작은 네가 해놓고서. 아니. 아, 다, 추워. 어디 갔다 온 건데? 잘 타냐. 다, 누구 마음에 드는 애 왔어? 어 아주 건실한 청년이 와가지고.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잠깐 온 김에 밭 한번 구경하고 와봐.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야겠다. 살짝만 보고 와봐. 아침에. 아침을 기억을 해? 아침에 기억하는데. 어. 얼마나 또. 또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질까. 아이, 얼마. 이거 다 민 거야? 어머. 오빠. 오빠 저거 다 민 거예요? 어. 진짜요? 어. 어머. 할머니. 어떻게 엄청 걸었겠네. 아니 옷이 다 엄청. 아니 괜찮아 재밌었어. 엄청 걸었겠네. 말년에 신경. 아니 저기 신발장 그 냉장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아. 아 신발장 만들어.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야, 아버지 냉장 아버지, 저 냉장고예요? 신발장. 아니 냉장은 네 뭐 주는 신장을 만든 신장. 신발. 아 등산을 좋아하시고. 너 어떻게 냉장고를 신발장으로 쓰실 생각을 했지? 아이고 신발장이 없어가지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곳에도 그런 가구를 살 만한 곳은 없잖아요. 시골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시는구나. 근데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우리가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왕 왔으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그거 만들어. 그럼 네가 냉장고를 고쳐줘. 오빠가 신발장 만들어. 아니 저거는. 그래 신발장 하나 해드려라. 어떻게 리폼을 할 거야? 여기서 말고. 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잠깐만 연습 좀 한번 해보고. 되나 안 되나. 아니 맞아. 그럼 조금만 쉬고 계셔. 아니 오빠는 안 쉬어. 내 방이 이렇게 반갈수록. 너무 춥다. 그래, 아이 착한 생각을 했네. 그 아버지는 신발장을. 안녕하세요. 우와, 집 멋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집 너무 멋진데요? 이야. 저희가 뭐 좀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나 해서. 저 밑에 그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신발장 없어가지고 네. 냉장고에다가 아, 그러니까 짜드리려고 네. 네. 창고에 남은 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쓰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아유 멋지신데. 아 이거 어떻게 네, 이 나무를 쓰시면 이 나무 써야 돼요? 예, 이 나무를 쓰세요. 신발장하기는 너무 좋네요 나무가. 그렇죠 이건 너무 신발장하기 너무 좋죠. 자 망치랑 못만 이게 안에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안에 둘 수가 없어. 안에 두는 게 뭐야? 그 냉장고 거기에다가 둘 수가 없다. 크기가 거기 넓이가 어떻게 되는데? 어 어떻게 됐어요 이준이야? 알아왔어요. 어, 몇이야? 폭이 73. 못 아, 73? 들어. 그러면은 73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이 판을 재봐 그러면 옆으로. 이게. 어, 난 73. 개인적으로 한 68 됐으면 좋겠다 안 자르게. 어 이거 뭐 이렇게 재는 거 맞아요? 어. 그럼 여기까지밖에 잘라야 되는데? 냉장고가 오만하다고? 너 어떻게 재운 거야?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쟀죠? 잠깐만 있어봐. 냉장고가 요만하다고? 어, 냉장고가 이만해요. 큰 냉장고 아니야? 아니야. 그 폭이 딱 여기라고? 네, 이렇게. 봐봐, 내려봐봐. 73이라고, 진짜로? 응. 아니, 거짓말하지 마. 진짜 74도 안 돼? 딱 들어가. 연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여튼 오빠는 팔이 힘이 없는데 이거를 해봐봐. 할 수 있겠어?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해봐봐. 오빠 여기 앉아줄게. 네. 이렇게. 너는 그렇게 앉으면 안 되고. 이거는. 아, 되게 오빠. 자세 안 나온다. 야, 톱질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그렇지. 고기를 일단은 길을 내는 게 중요해. 길 내봐, 해봐봐. 그렇지. 오, 잘했다. 그렇지. 좋아. 오, 좋아. 줄 따라가야 돼. 땡길 게임을 줘, 땡길 게임. 어, 땡길 게임을 좀 줘. 어, 그렇지. 땡길 게임을 줘, 땡길 게. 어, 땡길 게임을 주는 거. 어, 그렇지. 너 잘하네. 이제 저녁에 알배긴다 이거. 안 쓰던 근육이라서. 이게, 자, 알려줄게. 지금. 머리가. 이게 연희야, 봐봐. 여기서만 이러면 얘가 고기에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뒤로 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뒤로, 오케이? 뒤로 와주잖아. 뒤로. 이제 다 자른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얘 줘봐봐. 이거를 여기다 올려. 그렇지. 어. 여기다 올리고 이제 여기서 박으면 되는 거야. 다 자급자족이네. 난 이런 건 줄 알았어. 이렇게 만드는 과정 하다가 다 만들어줄 줄 알았어. 아, 짠! 하면, 시작만 하면은 어. 갖다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오빠가 밭일을 이렇게 하면은 갖다 오면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무리. 그런 건 줄 알았다고? 아, 나는 항상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도대체 와, 드라마니까 그래 예능한 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진정성이야 진짜로. 그래서 호동이 매일 강조하잖아. 그대로 쳐야 돼. 비틀지 말고. 나 이거 수근이 형 없었으면 어떡해. 한번 해볼래? 이거?
진짜. 계획돼 있던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아이, 그거는 뭐. 연희 씨, 우리 또 이 배우 생각이긴 한데 그 친구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은 할 수 있어.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 본인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 야외 촬영이 재밌고 다음에는 더 뭔가 조금 좋아요. 저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아. 자, 이걸 누르는 거 심줄 가지고 자, 봐봐. 그렇지. 마지막. 그렇지, 마무리. 편하지? 제가 한 거 있나요? 마무리는 다 너, 네가 한 샷으로 나올 거야. 아. 야, 나 이거 그거 했다고 견고해졌어. 봐봐, 이제. 자, 건강해졌지? 예? 건강해졌어요. 야, 그래, 시골에서 뭐 그래도 섬에서 뚝딱뚝, 야,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지? 딱이다, 진짜. 자, 짐 정리합시다. 연애 내일 정도에 네. 그 니스칠라면 얘가 반짝반짝 사온 것 같거든. 그거라고 하루 말리고 나가는 날 정도에서 할머니 깜짝 놀라. 마지막 날에. 오케이. 야, 뒤로 놓자 이거지. 예, 어제. 그리고 촬영이 되냐? 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요? 예. 연도 소리도? 아시네요? 아시네요? 이쪽 고흥에서 갔다 가끔 지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고흥에서가?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40분인가 오던데요? 1시간 40분 걸려요? 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파도 막 배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여기도 바람 엄청 쟁해요, 쟁해. 그 옛날에 막 페리어 1호 있죠, 1호. 예, 좀 그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대한민국 만세 그건 진짜 크잖아요. 알더라고요. 밤누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대요. 곤지암 나왔던 것도 알고 뭐 이래저래 얘기 많이 하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달라. 나 지금 계속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신기해 신기해. 빠를 하나 속삶아 줄까? 잘 끓어. 아이고. 뭘 또 하실라고요? 하준이 온다 그래서 아들내미 온다 그래서 어저께 마트에 가서 사봤어. 계란이요? 응. 이거 삶았어요? 응. 많이도 삶았네. 갖고 와서 먹고 그러라고. 네. 김치 하나 썰어 갖고 내야 될까? 아까 김치요? 응. 이게 언제 넘겼어요? 작년 가을에. 작년에? 응. 그러고 오늘? 응. 오늘 처음 먹은 거죠? 오늘 처음 이제 헌 거예요. 쭉쭉 찢어 먹어야 맛있어요, 이런 거. 쫙쫙. 응, 쫙쫙.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새롭게 맛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맛있어? 네, 진짜로. 따줄게, 이거 주봐. 네, 좀 있네요.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아들. 오늘 될까요? 야 이거 장갑 잡아. 예. 응. 나는 거기 가면 장갑 있어. 예. 방풍 뿌리 파고 세 개 네 개나 파고 이파리 조금 뜯고 그래 갖고 와야지.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그거 보다 갔어. 그거 봤다고요? 그거 보다 갔다께 지금. 몇 화 왔어요? 4회 드냐? 4화? 아, 4회 드냐 몇 회 드냐? 저 나오잖아요. 어. 이름이 뭐 드냐 와 거기? 승호. 아, 진아 동생. 아, 진아 동생으로. 남동생. 남동생. 네. 아이고. 나는 여기 올라오면 마음이 툭 터져. 집에 가 있다가 저 우리 할아버지 네. 할머니 옆에 밑가에 네. 가서 동네 데려가 앉았으면 그냥 마음이 훅 터져. 터진다고요 마음이? 응, 마음이 그냥 딱 터진다고. 동네 내려다보고 있으면 아, 네. 응, 답답했던 아. 마음이. 저기 또 누구 밭에 계시구만. 응. 여기서 단풍을 잔 뜯고 단풍을 잔 뜯고 아이고 와 진짜 단풍밭이네 단풍밭 그냥 뜯으면 돼요? 응 널짝한 것만 널짝한 것만 아이고 이것은 뻗친 거이고 이것은 이제 새우미 나갔고 야, 부들부들한 거고. 이 뿌리처럼 뽑히면 안 돼요? 예, 괜찮아. 그 이제 이파리만 떼서 여부러. 이거 약해 갖고는 어렸을 때는 바로 뽑혀면 돼. 이것도 꽃피 이런 거예요. 요 꽃이 나는 거. 이거 독한 물건이요. 잘라놓으면 덜어나고, 잘라놓으면 덜어나고. 이렇게. 방풍주 한잔 해볼란가? 어. 술 잘 먹어? 어, 무섭게 먹죠? 있어요, 집에? 있지. 아, 그럼 한잔 해야겠네. 방풍 담가는 거 있지? 한잔 해야겠어. 아, 궁금하다. 방풍주. 널짱해. 이건 뭐, 어디. 누가 먹어보겠어요, 그거는. 방풍주로. 술이나 채지 마세요. 아, 그럼 어머니 술 잘 마셔요? 아니, 아니, 아니. 소주 응. 몇 병 먹어요? 뭐, 한 병. 한 병 못 먹어요? 한 병 못 먹지. 나가 뭐 술을 얼마나 먹든 갔네. 이제 고물이라고 막아. 약하구만, 어머니가. 응. 아, 예. 몸에서 안 먹구만. 아, 술을 이제 안 먹게. 우리 집 아저씨 살아서는 입을 안 댔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없고, 그래갖고 저기 가서 누워 갖고 있다 그죠? 아, 네. 네. 그때는 힘들었을 때, 많은 고생 많이 했을 때. 진짜 술을 좋아했네, 진짜. 아,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자네는 담배 피지 마소. 아, 저는 담배 안 펴요.